해주보살역을 맡았어요. 천상사라는 절에서 수도라는 그런 보살인데 부처님을 보면 표정이 한 가지잖아요. 근데 이렇게 보면 이런 느낌 같고 저렇게 보면 저런 느낌 같은데 희한하게 인명이 그 한 가지의 표정의 그 로봇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때마다 느낌이 좀 다르게 보여진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. 그래서 강호 오빠보다도 인명 옆에서 인명을 지켜야 되니까 더 교감을 많이 했죠.